저 문재인이 고향 경남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창원 마산을 거쳐서 이곳 진주에 왔습니다. 역시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 어머니가 진주 강씨입니다. 명문 중에 명문 문중이죠? 제가 진주 강씨 외손이니까 우리 진주와도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마 우리 경남에서 한번 문재인 시계부를 밀어줄 거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서울에서 온 의원님들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다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경남에서도 세영석 의원, 또 김경석 의원 함께해 주셨고요. 아까 다들 인사들 다 하셨죠? 특히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또 경남 지역위원장들, 지도 의원들 이렇게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부 경남의 동지들 솔직히 그동안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들 많으셨죠? 이번에 바꿔야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신 거 보니까 이제 맡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한 우리 동지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대문을 넘어서 두대문 아시죠?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맞습니까? 그럼 우리 시작하면서 두대문 같이 한번 해보실랍니까? 투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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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 아시죠? 다들 투표하실 겁니까? 25% 천만 명이 목표인데 우리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사전투표에서 바람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사전투표에서 두대문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 만드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뭡니까? 투표죠. 마 문재인 다 된 가이가 나한 사람 안 한다고 별일 있겠는겨? 이렇다고 투표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여러분 의대문 아시죠? 의대문 맞습니까? 의대문 맞지요. 그런데 의대문 이제는 두대문 해야 의대문 됩니다. 그렇죠? 네. 의대문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맞죠? 네. 이제 두대문. 하늘이 두 쪽라도 투표, 땅이 두 쪽라도 투표. 맞습니까? 그런데 네. 누구한테 투표합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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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5일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난번 대선 우리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긴장해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굽니까?
경남에서 부는 정권교체 동남풍이 이제 전국에서 태풍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정권교체의 주인공들입니다. 경남이 정권교체의 지역이 된다는 게 꿈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주 이렇게 모인다니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경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일 경남 장애인 가족 1만 2,116분이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불경 대구 경북 노동자 1만 2,700명이 지지 선언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남도민들 마음 다 똑같으시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정권교체를 향한 이 절박한 마음 저 문재인이 잘 받아 안겠습니다. 5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하겠습니다. 진주의 마음, 경남의 마음 꼭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양강구도 무너졌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등입니다. 우리 울경에서도 1등, 대구 경북에서도 1등, 50대도 1등, 누굽니까? 우리 진주 소백산맥의 지세와 남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길지 중의 길지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이 흐르는 뿌리 깊은 도시입니다. 옛말에 조선인재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 반은 진주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진주 시민들 나라 사랑도 남다르시죠.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과 우리 진주 백성들 한몸이 돼서 무너져가는 나라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진주 시민들이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됐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해야 한다,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와 함께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문재인! 그런데 우리 경남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후보도 있죠. 도지사면서 하루아침에 아이들 급식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진주 어려운 폐쇄에서 우리 도민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주민소환, 부정부패, 막말, 색깔론, 여성기하, 거짓말. 여러분, 더 말하면 우리가 부끄럽죠? 아무리 우리 동네 사람이라도 또 보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후보가 우리 보수를 개혁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까? 아니요. 거꾸로 가는 후보죠? 네. 자부심 높은 우리 경남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라 품격 떨어뜨리고 정치 혐오하게 만드는 후보 우리 경남이 먼저 나서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이 오로지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사람들이 이런 후보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 탈당한 거 보셨죠? 보수의 반성과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흡연해서 자신들이 선출한 후보를 버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별별 일 다 봤지만 이렇게 무도하고 염치 체면 없는 일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권자들 무시하고 국민들 우습게 보는 것 맞습니까? 심판해야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고 공동정부 만들자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책임 총리도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통합입니까? 이게 정권교체입니까? 이러려고 우리 국민들 지난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습니까? 저 문재인 확고한 개혁 위해서 국민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개혁이 먼저입니다. 청산 아직도 시작 못했습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구속된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이제 겨우 시작이죠? 개혁, 개혁과 통합 함께 해낼 수 있는 후보 여러분 누굽니까?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래야 계획이든 통합이든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정경유착, 부정부패, 반칙특권 이런 거 뿌리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국민통합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 누굽니까? 문재인 압도적인 정권교체 누가 만듭니까? 문재인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무엇으로 만듭니까? 투표! 투표죠? 네. 그래서 투대문 맞습니까? 네. 이제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쭉 보셨죠? 네. 완전히 검증된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후보 누굽니까? 선거일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 곧바로 할 수 있는 후보 저 문재인 맞습니까? 네. 압도적인 정권교체 문재인 준비된 정권교체 문재인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새누리당 지지가 습관이 돼서 아직 저 문재인에게 마음이 안 열린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 보시죠? 못 봤습니까? 정권 교체가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할 일 전혀 없습니다. 저 문재인 믿으셔도 됩니다.
저 문재인은 대통령의 눈으로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핵위기에 대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14정상회담 이끌면서 북한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외교안보 국방, 국가경제, 균형발전, 사회갈등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다뤄봤고 한미FTA 협상도 다뤄봤고 새물교 개인들 탈레반 테러 납치 때 그 인질 구출도 다뤄봤습니다. 누가 대통령 잘할 사람입니까? 그 시절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고였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시절 남북평화 국가안보 최고였죠? 인정하십니까? 경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죠? 국가균형발전 또 지방분권도 훨씬 잘했죠? 우리 경남경제도 훨씬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경제 이렇게 초토화시킨 정권이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죠? 그때 민주당 정권이라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차별했습니까? 차별 안 했죠? 참여정부가 만든 진주혁신도시 지금 우리 경남에 큰 도움 되고 있죠? 맞습니까? 저 문재인 그때 잘한 일은 더 잘하고 못한 일은 반성해서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안심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 누가 국민을 편가르게 하지 않을 후보입니까? 하도 저보고 종북 좌파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무디스 아시죠? 아주 권위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 아닙니까?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A다 B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무디스가 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저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한국의 신용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한 거 보셨죠? 누가 대한민국을 살릴 후보입니까? 보수 진보 뛰어넘는 대탄평 정부, 대통합 정부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특정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또 국민 반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불 내놔라 그렇게 말한 거 보셨죠? 1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400조거든요. 금년도.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 우리 진주시 1년 예산이 1조 9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1년 예산 총액보다 많은 금액. 놀랍죠? 그런 돈을 사드 비용으로 우리 한국 보고 내놔라.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거듭거듭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부지만 제공하면 될 것처럼 하더니 선거 국면에
설거머리 사드 먼저 들여놓고 이제는 돈 내라고 합니다. 우리 주요 정당들 또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사드 배치 국회 기준 필요 없다. 무조건 사드 찬성해야 한다. 사드 반대하면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 미국이 우리 만만하게 보고 그러면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격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로 넘겨서 새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가지고 있어. 새 정부에서 저 문재인이 해결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봐도 누가 해결을 하는 후보입니까? 문재인 외교위기 안보위기에 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 문재인 저는 주장합니다. 아직 사드 배치 결정 끝난 게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한다 라고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주한미군의 무기로 들여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먼저 미국에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새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해야 사드의 효용성을 검증해보고 운용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고 중국과 외교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비용 부담 문제도 명확하게 해서 국론을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북한에 대해서도 핵이냐 남북협력이냐 선택하라고 당당하게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우리 진주 시민들 수건 사업도 제가 책임 있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주 오면 우선 가슴이 뿌듯합니다. 진주 혁신도시 좋으시죠?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공식했습니다. 무려 125만 평, 여의도의 한 배 반 규모입니다. LH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비롯해서 11개 공공기관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변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문재인이 참여정부에서 경남을 위해서 일 좀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중단시킨 지방분권 균형발전 다시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진주가 살고 경남이 살 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문재인이 진주발전, 경남발전 책임지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진주혁신도시를 관련 민간기업까지 다 모으는 대단지 클러스터로 키우고 원도심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항공기 모임도 있었고요. 또 우리 시민들 종이 비행기 날라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진주 시민들 꿈이 담겨있죠. 저도 아까 우리 카이 노조위원장이 주신 항공 잠바 제가 입었는데 좀 폼 났습니까? 진주 사천을 우리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남이 아시아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참여정부가 우리 카이를 키워놔서 그런 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재인 잘했죠? 서구 경남을 중심으로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형 공공병원 보건의료복지통합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의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 서부 경남의 농업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식품 마켓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을 항로화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하동과 남해 사천은 지역특화 관광휴양 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진주시민 또 경남도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는 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좀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맞습니까? 저 문재인 저 문재인 진주 경남 경제 살려낸 경제 대통령, 진주 경남 일자리 문제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꾼 대통령, 그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이곳 경남은 저 문재인의 고향입니다. 그제의 바닷바람 맞으며 컸습니다. 마산 창원의 노동자들이 저를 노동변호사로 그리고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저를 인권변호사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경남 출신 서울 사람이 아니라 줄곧 부산 경남을 지키며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에 계시고 저도 대통령 마치면 양산 집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이건식 작가님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문재인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제 고향 경남이 이 마지막 기회에 화끈하게 밀어주시겠습니까? 네!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초대문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초대문 구호 함께 다시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초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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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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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없이 승리의 이길 걷겠습니다. 진주 성공적인 우주 항공산업시대 만들고 경남도 골고루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균형적으로 성장시켜서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만들 것입니까? 누가 만들겠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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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이제 오늘 지지 현선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주시민 여러분께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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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